이렇게도 나김치가 좀 없습니다. 김에 김치 없습니다. 이렇게도 다 둘러나 보시오고, 나 이렇게 엄마 두 번만 두드려주세요. 자, 엄마 가정을 둘러다 보면, 엄마는 신랑하고 잘 이렇게 싸움 없이 다툼 없이 싸우신다 그래. 근데 하지만 엄마가 외로움증, 내가 둘러다 봤을 때, 엄마는 남편하고 맞는다고 열심히 살지만 두 분이 똑같아. 두 분이 성격이나 고집이나 이런 게 똑같아서 어쩔 때 처음에는 많이도 부딪히고 살았어. 그러다 보니 본인이 내가 여자로서 삶을 사는 건지 엄마로서 삶을 사는 건지 어쩔 때는 헷갈릴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우울증 아닌 우울증이 너무 들어와서 내가 이 가정을 꾸리고 갈 수 있냐라는 생각도 하시는 게 엄마야. 그러더니 혼자서 자존심이 너무 강하다 보니 남 앞에서 눈물 흘리는 것조차도 자존심이 상하고, 어떤 거를 뭐를 할다 했을 때 자기가 움직이는 게 참 많으신데 엄마가, 내가 새로운 걸 하고 뭐를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창피해하고 굉장히 자존심 상하해. 엄마가 여기만 봐. 옆을 안 봐. 그러다 보니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고지식한 면에 여러 사람을 안 보고 앞만 보고 가신다 그러셔. 그러니 엄마가 지금 남편하고도 아무 사이가 없고 아무 감 저기 뭐야 괜찮다고 하지만 엄마가 부는 바람이 있어서 지금 누구를 만나든 옆에 사람이 붙는 지금 형국이야 올해. 그러다 보니 엄마가 망신수에 잘못 만나면 엄마가 외로워서 내가 좀 위로받고 싶어서 누군가를 만난다 그러면 엄마가 망신수가 들어와 있어요. 이러니 엄마가 주위의 사람을 만나도 지금 만나면 안 돼. 돌아다 보시면 엄마가 나는 괜찮아요. 우리 신랑은 괜찮아요. 하지만 엄마의 그게 있어. 외로움. 그게 있어서 엄마가 살짝이 잠깐의 눈을 돌리다 보면 엄마가 이 사람한테 또 호감이 가고 이 사람이 마음이 가는 사람이 생긴대. 들어온대. 그러면 그 사람을 만나면 안 돼. 엄마가 올해는. 올해든 엄마는 그 사람을 인해서 엄마가 생각해야 되는 사항이 생기고 엄마가 구설에 망신수가 생긴다. 그러셔. 그러니 올해는 엄마가 자중을 하셔야 되고 엄마가 늦다 늦다 해도 엄마가 삼재야. 그리고 아빠도 삼재야. 그러다 보니 둘이 이별수 공방수가 조금은 들어와 있어요. 삼재팔란 들어오면서. 그러니 본인이 조금 참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엄마가 참다가 한 번에 확 가. 대답을 하셔 엄마. 네. 내 눈으로 보고. 네. 대답을 해야 내가 하지. 네. 그래 안 그래? 네. 엄마가 참으면 내가 이거는 참을 수 있어. 이거는 할 수 있어. 라고 하지만 엄마가 한 번 터지면 네. 이 말을 누구 못지않게 막 진짜 막 논리 정연하게 나오는 게 엄마야. 언제 어떻게 언제부터 이렇게 나와 엄마가. 그래요 안 그래요? 뭐 그럴 때도 있는데 뭐 그런 거를 좀. 근데 아빠가 그걸 또 받아친다? 같이? 응? 너는 이랬잖아 이러고 나오면 둘이 얘기하는 시간이 되게 길어져. 결론도 안 나면서. 네 우리 좀 얘기하면 결론이 잘 안 나요. 결론이 안 난대. 네. 근데 둘이 딱 들으면 우리 둘이 또 이래 웃으면서 우리 둘이 뭔 얘기한 거야? 이래 또 앉아가지고. 응? 근데 엄마가 지금 자꾸 밖으로 나가야 되는 형국. 지금 계속 나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안에서 살림만 했잖아 엄마가. 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니까 지금 엄마도 도화살이 있어서 밖에 나가서 움직여야 되는 사람이야. 그리고 도화살 역마살이 있어서 나가야 되고 돌아다녀야 되는데 엄마가 안에만 갇혀 있다 보니까 세상을 잘 몰라. 겁도 나고. 그러니까 뭔가를 지금 하려고 엄마가 움직이는 수예요. 그리고 뭔가를 지금 배우려고 하고 뭔가를 하려고 해. 네, 네. 그거 하셔도 되니까 올해 엄마가 변화 변수가 있다. 그런 건 무슨? 그러니까 변화.
엄마가 변해야 된다. 이제 뭐 아. 아니면은 엄마가 이제 가정만 했다가 뭐 네. 직장을 잡든 뭐를 새로운 거를 시작을 한다 그러셔. 그런데 거기에서 엄마가 네. 누굴 만나도 조심히 만나야 되고 누구를 사게 가까이 남자를 가까이 하시면 엄마는 망신 수가 있으니 올해 그거 조심하세요. 네. 엄마는 지금 모든 걱정이 없어. 걱정이 없는데 걱정이 있어. 엄마는 걱정을 만들어. 제가... 그래 안 그래? 쓸데기 없는 걱정. 사람이 이럴까 저 사람이 저럴까 이런 걱정. 아 약간 좀 소심해서. 굉장히 소심해. 맞아요. 조금 소심하면. 어쨌든 대범한 것 같으면서도 네. 사람에 대한 말, 사람에 대한 관심 이런 거에 되게 소심해. 저 사람이 나한테 관심 안 가졌으면 좋겠어. 저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이래 저래 안 했으면 좋겠어. 네, 이런 거에 엄마가 꽂혀. 네. 좀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저도. 예, 그럼 뭐 누가 뭐 다른 얘기 같은 거 하고 그러면 저도 약간 그 말에 막 계속 생각을 하고 막 좀 잘 안 돼요 하는 일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냥 툴툴 털어야 되는데 좀 소심해요. 그게 계속 엄마 나중에는 병이 돼. 이게 이제 나중에 스트레스에 이제 엄마가 위쪽으로 소화가 잘 안 된다 그러셔. 그러니 네네. 그건 엄마를 빨리 털 때는 빨리 털어야 돼. 그렇죠. 그런 거를 이제 엄마가 계속 삼키고 있다 보면 엄마는 되게 편하게 살고 싶고 그냥 막 무던하게 살고 싶은데 엄마가 엄마를 볶는 형국이야. 약간 그런 편이에요. 그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계속 신경 예민해서 맨날 며칠을 생각해. 맞아. 그런 거는 이제 앞으로 좀 털고 엄마가 이제 조금 새로 변화 변수가 있으니 네. 그거를 잘 이용해서 엄마가 네. 조금 자기를 가졌어야 되는데 너무 늦었다 그러셔. 자기를 조금씩 가지면서 해야 되는데. 제가 한 3, 4년, 4, 5년 잠깐 5년, 6년 전에 한 2년 정도 일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신랑 직장 때문에 이쪽으로 오면서 이제 좀 알아보긴 했는데 막 그렇게 딱히 마음에 드는 데가 없고 아기가 어려가지고 이제 제가 서울까지 이렇게 나가기가 운전을 엄청 잘하는 게 아니라서 대중교통 이용하는 게 좀 어려워요. 의정부에서는 좀 쉽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는 앞에 나가야 되고 이제 밖으로 나가야 되는 형국이니까 그런 거 잘 저기를 해서 엄마가 엄마를 들들들 안 볶았으면 좋겠어요. 아, 그런 게 이제 엄마가 병으로 올 수 있으니 그거를 좀 조심해서 엄마가 뭘 하실 거래, 뭘 새로운 거를 도전할 거래. 그러니 그거는 오래 하셔도 간당간당은 하지만 조금은 될 것 같아요. 그러니 그걸로 인해서 엄마가 조금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